예, 오늘은 브라켓, 예, 안테나, 간이 브라켓입니다. 베란다든 어디든 쓸수 있습니다. 자전거 쓸수 있고, 야외에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예, 조일 수 있습니다. 파이프, 여기서 파이프를 끼워서 얘가 조일 수 있고요. 여기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이게 또 회전이 되기 때문에 얘는 회전 안 하죠. 그래서 예, 파이프를 꽉 크램프로 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절곡한 거기 때문에 예, 무지하게 강합니다. 강한 수입니다. 안테나 쪽에는 예, FF 커넥터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예, SO239 예, 커넥터가 달려 있죠. 예, SO139 예, 커넥터. 근데 각도에 따라서 얘를 예, 조이면 예, 오, 딱 잡아줍니다. 왔답니다. 무게도 꽤 나갑니다. 해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절곡이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하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예. 이쪽은 예, 그냥 스틸인데요. 예, 코팅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그럼 무게가 얼마나 되나 한번 재볼까요? 네, 한번 켜보, 아, 저걸 켜야 되겠죠? 517g. 무게도 꽤 나갑니다. 저는 요거를 야외 가지고 나가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되는지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베란다든지 야외에서 안테나 길이가 긴건좀 어렵고요. 안테나 길이가 3m 정도 되는 거는 예, 다할 수가 있습니다. 당구기 테스트 하려고 하는 안테나는 길이가 2.9m에다 로딩 코일이 한 30cm 되고요. 3m 20짜리 예, 안테나를, 예, 포터블 HF 안테나를 예,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걸어가지고요. 유용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H1W56, H1W6장께서 예, 제작하신 겁니다. 아주 뭐, 이거 일단은, 어휴, 노력이 엄청나십니다. 고생하셨겠습니다. 볼트에다 또 볼트에, 구멍을 내가지고, 나사를, 산을 내가지고 또 볼트를 박았고요. 요것도 이렇게, 예, 밀리지 않게 또, 홈을 파가지고, 밀링으로 홈을 파서, 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이거, 굿입니다. 아주 물건입니다. 예, 이따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안테나 테스팅, 네, 브라켓 테스팅, 웨이트 한 리버, 한강.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브라켓을 설치해서 예,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켓은 여기다 달아도 되고 예, 이쪽에 달아도 되고 마땅한데 예, 달 것입니다. 브라켓 예, 갖고 왔습니다. 베란다에도 쓸 수도 있고 야외에서 아무데나 물릴 수 있습니다. 클램프를 이용해서 예, 오늘은 자전거에 물려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만들어졌습니다. 어우, 단단하게, 튼튼하게 고정
바로 됐습니다. 해서 요 각도 조정되고요. 여기다가 안테나를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리멘트 예, 2m90짜리입니다. 예, 던져서 예, 이렇게 딱 껴집니다. 예, 원터치죠? 딱 껴지죠? 안테나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예, 여기다가 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려서 예, 연결하면 되죠. 오케이, 연결이 됐습니다. 예, 7메가부터 예, 6m, 50메가까지 되는 겁니다. 엘리멘트 길이는 2m 90입니다. 엘리멘트 렌치 290cm 엘리멘트 로딩 코일 이거는 한 25cm 정도 됩니다. 25cm 예, 로딩 코일 슬라이딩 해서 예, 주파수 튜닝 예, 튜닝 포인트 찾으면 됩니다. SW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리그를 두 세트 갖고 나왔습니다. 예, KX2 리그 셋 예, FD817 셋 오퍼레이션 셋 예, 여기 안테나 엘리멘트 지선이 있고요. 콕셔 케이블 안테나 엘리멘트 예, 어우 스피어 배터리 오, 리그 리그가 각종 젠더들이 밑에 있습니다. 아이고 예, VNA로 예, 안테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연결이 됐습니다. 예, 4.05V 이 안에 배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7메가에서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런 예, 리시빙 데이터 아유 안 맞네요. 그럼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후리케인 C HF 런 예, 여기 11메가 예, 10메가쯤 맞았네요. 10메가쯤 맞았기 때문에 안테나 짰습니다. 길게 늘려야 됩니다. 예, 요 위치가 지금 11메가 위치, 자 10메가 정도 예, 10메가헤르츠 위치 요 정도의 7메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트. 자, 런. 여기 레인지는 예, 쭉 나옵니다. 예, 여기 나왔네요. 요 주파수 7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주파수 찾아볼까요? 예, 6.41. 현재 6.41. 6411kHz. 1.5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엘리멘트를 조금 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으로 내리면 엘리멘트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조금 내렸습니다. 예, 주파수 쭉 나왔죠. HF 밴드 런 리시빙 데이터 오 7메가헤르츠 예, 7024 SW야 오 1.11 오, 임피던스 49.3옴 아주 굿입니다. 그러면 예,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m 레인지 스타트 리시빙 데이터 런이죠. 오 굿 오, 딥점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오 굿입니다. 예, 아, 좀 바뀌었네. 701.2 오 굿입니다. 조금 왔다, 안테나가 흔들림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안테나 예, 7016, 1.11 아, 튜닝 잘 됐습니다. 예, 안테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잠자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예, 클램프 물렸습니다. 자전거에 물렸고요. 굿입니다. 이게 풀렸었나 봅니다. 굿입니다. 잘 됐고요. 예, 포터블 안테나 예, 로딩 코일 엘리멘터 290cm 오, 잠자리가 와우 안테나 끝에
잠자리가 앉아 있습니다. 하하하. 예, 레이디알. 레이디알 10m. 예, 지금 안테나 급전선수입니다. 이게 펼치면은 튜닝이 안 됩니다. 이걸 약간 한 5m 이내에서 구부려 놔야지 튜닝이 잘 됩니다. 저걸 10m를 예, 쭉 피게 되면 튜닝 안 됩니다. 보타블에서는. 그러니까는 원리가 이 로딩, 이 안테나 길이만큼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로딩이니까 저쪽도 구부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걸 수직으로, 저 수평으로 쭉 10m를 피게 되면 예, 튜닝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 엘리멘트는 항상 구부려서 예, 5m 이내로 저렇게 접어놔야지 튜닝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용. 예, 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켓은 뭐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베란다, 베란다에 사용이 되고요. 야외에서 어디나 예, 물려서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H런 WOU 국장님 만드신 것입니다. 제작하신 건데요. 예, 많이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견고하고 예,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 꿋입니다. 예, 안테나 송신 한번 해보도록. 오, 파워 잘 납니다. 오늘은 리그를 두 대를 갖고 왔습니다. FD817하고 예, 817도 교신 잘 됩니다. 5W로 예, 1번하고 했고요. 이걸로 또 5.8W로 0.8W 올려서 또 작동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 당구 깃발. 교신 잘 됩니다. 여기 엘리멘트, 여기 중요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딱 물려 있어야 됩니다. 요거 10m,
10m 구부려 놔야 됩니다. 이걸 펼쳐 놓게 되면 튜닝 잘 안 됩니다. 오늘은 이거 이 브라켓트, 예, 안테나 브라켓,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나 야외에서 쓸 수 있게 잘 제작됐습니다. H1WOU, H1WOU 국장 작품인데요. 뭐 아주 끝내줍니다. 예, 이 안테나도 예, W 국장 작품입니다. 포터블 안테나. 예, 좋습니다. 야외에서 운영하기 좋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철수해가지고 오랍니다. 꼴뚜기 먹으러 오랍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때라 해가 뉘엿 지려고 합니다. 여기는 가양동, 예, 드론 비행장입니다. 예, 다 철수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다 운영을 끝내고, 예, 렛츠고, 고홈, 집으로 갑니다. 다음에 또 봐요. 예, 다 안테나 테스트, 브라켓 테스트 다 하고 갑니다. 예, 오늘 교체 잘했습니다. 5.9으로 1번하고 출력 5W도 됐고요. 5.8W도 됐고요. 예, 교체 잘 됩니다. 5.8W 테스트는 5.8W 썼고요. F8H는 5W 썼습니다. 그래서 1번에 5.9 시그널 받았습니다. 1번에 보통 한 1500km 정도, 예, 그 정도, 예,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1500km에서 2000km 정도. 자, 집으로 갑니다. 예. 열심히 갑니다. 꼴뚜기 먹으러 갑니다. 꼴뚜기. 예, 가로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저녁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예,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예, 천화육가공. 예, 우리 QRP 클럽의 스폰서, 예, 스폰서, 예, 회사입니다. 예, 여기 사장님, 대표이사. 대표이사 H1 KJU. 아, 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이것만 하지 말고. 예, 등심 스테이크. 그 안에 작업장도 그. 잘라야 됩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예, 티스완 GKD 등장입니다.